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9 연대기적 성경통독 제2주 욥기 37장에서 42장, 창세기 12장에서 31장까지를 약 30분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욥기 37장은 그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스스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엘리후의 주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자꾸 떼어놓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무한히 멀리 계시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사람이 돼서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 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욥기가 전체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나중에 엘리후의 강화로 되었지만 이 38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욥기 38장부터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는 이야기부터 하시죠. 글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인 욥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서 38장 4절에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너는 거기에 없었다. 너는 없었고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자는 인간은 피조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땅의 기초, 또 바다, 또 아침, 또 새벽, 또 땅, 바다의 샘, 또 광명, 흑암, 뭐 홍수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별들, 또 어떤 구름, 뭐 번개 이런 얘기를 하시고 39절에 이제 사자 이야기가 나오고 41절에서 까마귀 새끼까지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동물에 대해서 산염소니 또뭐 들나귀니 뭐 타조 말또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독수리에 대해서 27절부터 39장 27절부터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욥 네가 명령한 대로 된 거냐? 그것이 낭떠러지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자고 한 이유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독수리들이 죽음 쪽으로 몰려들듯이 내가 오면 너희들을 나의 곳으로 이끈다라는 것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장에서는 이제 욥이 그 어떤 인간적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을 낮출 수 있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이 여기 그 40장 10절부터 보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거는 너는 너 스스로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인도하는 듯이 인도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장은요, 여기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성경에서 각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건 아마 악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육상동물의 사자, 호랑이, 또이 수중동물의 하마와 또 악어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피조물인지에 대해서 41장에서는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과 욥의 무한한 이 격차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그 모든 고통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을 여기 2절에 보니까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인정함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자신이었다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모든 답을, 욥에 관한 모든 답을 다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보다 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욥의 세 친구들한테 재물을 가져와서 욥이 하나님께 대신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제가 문제로 삼은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욥의 곤경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에 복을 주시고 소유를 갑절에 더 주셨다. 근데 소유를 갑절로 주실 때 자녀들은 똑같이 옛날처럼 10명을 다시 회복시켜준 것은 이미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명이 더 있으면 그것이 예전보다 두 배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기 욥의 세 딸이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욥의 딸, 욥에게 새롭게 자녀를 낳아준 10명이 욥의 원래 부인이냐 아니냐 할 때 욥의 그 두 번째 부인이라는 증거가 여기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욥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거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 그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뭐 두 번째 부인이라고 말을 해도 또 꼭 뭐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세 딸의 이름이 여미마, 여미마라는 이름은 비둘기, 또 그시아, 그시아라는 이름은 계피향, 그리고 게렌핫북은 어떤 그 검은 그 화장품을 가루를 넣은 그런 그 화장품 분값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여인들을 상징하는 것 같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라비들처럼 그렇게 기업들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욥기가 맞춰집니다. 욥기에서는 어쨌든 욥과 하나님 사이에 욥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는 그 증인,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결코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니까 창세기 12장의 기초가 바로 이 데라의 후손이고요. 데라의 후손의 바로 이 데라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우르인데, 이 우르 도시국가는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에 생긴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보통은 수메르 사람들, 인류의 최초의 문명을 이룬 수메르 사람들이 세운 도시국가가 우르라고 생각하고요. 아브라함의 연대가 주전 2100년경으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2100년. 네. 그리고 이 우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오고 난 뒤에 우르는 곧 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란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가나안에 잠시 정착했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받게 되는데요. 성경의 그 계시는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라는 것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함께 보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12장 1절에서 말씀하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나, 너는 복이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웠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또 하나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베드로들이고 그 베드로들이 모여서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죠. 그렇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텐트를 옮겨가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동을 하는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서 이제 그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다가 오히려 아내로 해서 부끄럽게 재물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집트에 갔을 때 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이 그 유명한 기자의 피라밋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바꿔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연대와 기자의 피라미드의 연대가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할 때 이 기자의 피라미드의 연대는 주전 2800년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2100년이고요. 그러니까 기자의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 700년 후에 아브라함이 그걸 갔기 때문에 봤을 개연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시간이 그 시대가 앞선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14장에 보면 그 유명한 멜기세덱이 나오죠. 이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인데요. 이 예루살렘의 왕인데 살렘의 왕이니까 살렘이 평강이고 그래서 평강의 왕이고 그의 이름이 멜키세덱 그러니까 평강의 왕 제데크가 평강 참 의이니까 의의 왕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시편 110편에 다시 다윗의 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을 말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결혼 후에 그에게 이제 아들을 준다.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준다겠는데 아들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그 상속자로 삼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게 해줬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벌써 이렇게 믿었다. 믿은 걸 가지고 의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갈라디아에 있어서 사도바울이 자세하게 이해를 가지고 이 할례 이전에 벌써 칭의를 받았다는 그 입증을 할 때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준다 생각하니까 사례의 그 제안에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그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 그러니까 75세부터 86세까지 11년 동안 아무것도 사실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종을 통해서 너희가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들만 있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만이 진짜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고대 세계에서도 이 본부인만 어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의 근거도 여기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에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신다는 이야기가 17장 1절에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끼고 14년 동안 그것을 아들이라고 붙들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어떤 큰 아버지에서 민족의 아버지로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을 꾸며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사람의 입장에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한 45번, 50번 정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꾸준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점검해 가면서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로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할례인데요. 할례가 뭐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의미로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4절에 보면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살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사람을 현현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요리가 네 가지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 고운 가루 3스와 이게 한 밀가루로 말하면 한 포대쯤은 될 거예요. 한 22리터쯤 된다니까. 3스와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송아지로 요리를 하고 엉긴 젖, 엉긴 젖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막 카드인데 이게 어떤 그 치즈 같은 거라고 그렇게 뭐 요구르트든 뭐 치즈든 또 뭐 그런 계통이겠죠. 그리고 우유, 예. 이런 것으로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준다고 찾아오셨을 때가 이미 사라는 배란이 그쳤고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것 같았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삭을 낳는 이야기를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 그것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롯을 구원하실 때 여기 29절에 보니까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거유민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 가나안 땅의 실권자에는 그 아비멜렉,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고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라는 이 아비멜렉, 이 전통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명칭인데 아비멜렉에게 또 이 자기 부인을 뺏겨요. 이게 또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랬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찾게 해주시는데 그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에게 사라를에게 말을 하면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너의 수치를 풀어줬다 이렇게 말하죠. 야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아직도 이 아비멜렉은 이 사라의 남편을 내 오라비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우물로 인하여서 어떤 분쟁이 있고 그 우물을 다시 찾고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것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엘세바라고 한 다음에 그곳에서 에셀나무라는 아주 생명이 강한 사막에서 좋은 그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우물이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어떤 그 우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거기다 기념식수를 에셀나무로 에셀이 이제 히브리어로 에셀이고요. 이 나무의 영어 명칭은 타마리스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13살이 되었을 때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덜컥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삭이 너에게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고민했겠죠. 물론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대로 끌고 가서 제단에 바칩니다. 자, 이게 이삭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모리아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겠지만 모리아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데 이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아브라함이 바로 네가 그 어린 양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 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정상에서 만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굴을 사는데 굴을 매장지로 샀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처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에 매장한다고 할 수 있죠. 굴과 그 주변의 밭과 숲풀과 나무와 그런 것을 은 400세겔로 샀다. 그러니까 아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 400세겔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4장부터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성격이 참 달라요. 이삭은 참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을 구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 이야기가 24장 67절에 나오는데 24장이 굉장히 길어요. 67절 가는데 그 마지막 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 얻었다. 여기서 잘 보면요, 이삭이 약간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그려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고 상심해 있는데 새로운 여인인 리브가를 만남으로 그것이 회복되고 어머니의 그 장막을 그 리브가의 장막으로 삼으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며주는, 그러니까 어떤 그 마마보이에서 이제 어떤 남편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이 상징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보면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나와 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그 아들들이 그가 이제 사라져 사라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 그가가 이삭이 아니고 리브가입니다. 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여호와께 묻자운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항상 자기 힘으로 당기려는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6장과 27장에 이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 나오는데 에서는 26장의 마지막에서 보듯이 이게 별로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이나 또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40세, 26장 34절을 보면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니,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베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삭의 그 에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24장에서는 또 이 야곱이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상황에서 41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러죠. 나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착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더 나빴다면 아버지가 있을 때 야곱을 죽일 수도 있고 뭐 아버지한테도 해를 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8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은 이제 떠나고, 그러니까 야곱은 떠나고 그 사이에서 베델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이 에서가 여기 그 자기의 그 아내들 두 명이 기왕이 얻은 아내들이 하나 그 이삭을 기쁘게 못하니까 구절에 보니까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엣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2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그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고 그의 여종들도 아내로 맞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라반이 그 야곱을 속여먹죠. 그래서 먼저는 라헬을 준다고 했다가 레아를 주고 또 라헬도 주겠다고 하면서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했을 때 7년을 더 일했지만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30장부터 보면은 이 야곱의 이 두 아내 그리고 두 여종에게서 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나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과정 중에서 이 야곱의 사랑을 라헬에게 있으니까 레아가 자신의 아들인 그 루벤의 가족으로는 합한체라는 우리나라 이게 성경에서 이제 만든 어떤 그 이름이죠. 원래 이름은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맨드레이크라고 번역한 이 어떤 이렇게 구근이 있고 잎이 이렇게 나고 뭐 꽃이 피는 그런 열매인데요. 그런 식물인데 그것이 어떤 그런 자녀를 잘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아기를 못 낳는 라헬이 사는 대신에 남편을 자기 언니 이 레아와 한번 자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이게 뭐냐면은 이 부인들의 장막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장막에서 들어가 자느냐에 의해서 그날이 이제 누가 남편을 맞이하나 이것이 나와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그 프라이버시 같은 게 다 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1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야곱이 자기 가정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그 얘기가 나와요. 드라빔이라는 게 이제 사람 형상의 어떤 우상이잖아요. 이거 원어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드라빔을 한 개로 훔친 게 아니라 복수로 훔쳤어요. 그걸 훔쳐서 가지고 오다가 아버지가 그것을 야곱을 추격해 오면서 그 드라빔을 찾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33절부터 보니까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라헬이 예뻤는지는 모르지만요, 우상 숭배가 쩌들었죠. 또 아버지에게 아주 야비한 거짓말을 하죠. 이런 것을 봐서 성경이 참 어떤 면에서 상당히 그
적나라하게 어떤 사람들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뭐 핵심 구절로만 이렇게 성경 문제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려면 여러 곳을 더 봐야 되고 창세기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부산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계속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